기본적인 라인전에서 해야 될 룰이 있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 갖추면은 적어도 지진 않아요. 지금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들의 가장 많이 강조하는 플레이들은 아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거일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내 역할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거. 아, 원딜 서포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 큰 대전제. 원딜이 때릴 때 CC를 원딜에 박으면 이긴다. 내가 싸우는 타이밍은 우리 원딜이 때리고 있음과 동시에 싸우면은 웬만하면 질각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팀 원딜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적팀한테 이렇게 박아. 그러면 원딜은 오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우리 원딜이 때릴 때 적팀 원딜한테 박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제가 절대 선호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원딜이 여기 서 있는데 서포터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서포터 그냥 뒤에서 잠수 타고 이거 이 세계에서 없는 챔피언이랑 똑같거든요. 원딜 서포트는 무조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제가 이렇게 움직임과 동시에 얘도 움직임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 라인을 맞춰줘야 돼요. 일자. 2대 1구도. 지금 제가 여기에 걸면 얘는 그냥 붕 뜨죠. And has some of the highest kills and assists. 3:15 minutes into the game. Bottom side double lift and core JJ taking.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심지어 대회에서도 많이 봤어. 적팀이 여기 있어. 그냥 여기서 잠수를 타요. 적팀의 공격 사정거리가 이 정도야. 그러면 사정거리 끝에 서 있으세요. 항상 얘 사정거리에 안 닿을 위치에서 와리가리를 치세요. 그래야 우리 팀이 갱킹을 왔을 때 얘가 아 갱 왔구나 이 생각을 안 하고 호응당할 수 있게. 우리 팀 정글러가 라인 당겨져 있으니까 갱킹을 와요. 막 우리 팀 정글러가 이렇게 와. 갱킹. 아 나 갱 갈게. 어 그럼 나도 호응할게. 얘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오네? 그럼 나 뺄게. 근데 내가 최대 사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나 갱 갈게. 알겠어 하는 타이밍 오는 타이밍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대충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의 모양이 이쁘게 되면은 잘한 거죠. 근데 가장 앞에 있는 애 기준으로 이렇게 둔각이라고 하죠. 우리 원딜은 지금 우리 서폿 뭐하냐 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막기 직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막기 직전 거리에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라면 먹고 이러지 마시고 압박 플레이. 미니언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먹을 때마다 가서 칠 수 있고 먹을 때마다 압박 줄 수 있게. 얘네 바텀 진짜 세더라. 이런 얘기 듣는 바텀들이 이런 압박을 많이 줘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실력이 많이 나와요. 그냥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게 기본 라인전이에요. 무슨 챔피언을 하든 모든 챔피언을 해도
어떤 챔피언을 하든 이 조건에 맞춰서 게임을 하면 쉽게 지지 않는. 나 그냥 짜증나니까 들어갈게. 아니, 근거가 너무 빈약해. 모든 걸 다 근거를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